장사하며 떠돌던 시어머니 대신에 농사일에 집안 살림까지 도맡았던 며느리. 자식들 키우는 것도 모자라 시동생들까지 맡아 키우면서 무척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면 탄탄해요. 허리가 허리가요? 힘이 좀 있어. 허리가 좀 힘이 좋아. 이걸 매면, 이걸 이렇게 매면 허리가 아파져, 아파져. 이걸 매면 좀 조금 이게 중심이 돼요. 이거 안 매면 아주 그냥 허전해요. 됐다, 자. 모진 시집살이였지만 시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좋아하지, 자식이. 아픔도 저는 내가 나 죽기 전에 문제해 주디가. 내가 먼저 죽을 할수 없는 거고. 근데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난 아픈 데가 많아. 전혀 안 아프대요. 지난 세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는 할머니와 며느리. 이제는 서로의 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거 붙은 거다 찢어. 저게 다 저거 찢어. 들어가서 건증거리 보고 그저 건증거리라고 장사 지내는 겁니다. 옆에서 얘기하는 모습이 언뜻 자매 같아 보이세요. 나좀 물어봐요. 같이 앉았으면 모르니까 물어보지. 나 때리는 건 잘하지. 이런 식이야, 이런 식. 빠나 옛날에도 매 맞았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진짜죠, 저게. 지금 마지막으로 그래. 때리잖아, 이렇게. 누가 거기 가면 안 돼. 예전에는 뭐 무서워서 벌벗기고 뭐냐면 한마디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랬지. 시방 좀 왔다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시방 좀 해도 돼. 이제 내가 아주 만상이 돼서. 나도 늙었는데 뭐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죽어지네고 뭐 그럴 수가 있어. 그날 밤. 깔끔함을 자랑하시는 황할머니답게 오늘도 저녁 세수를 거르지 않으시는데요. 세수 한 번 할 때 기본 30분이라고 합니다. 아유, 또 떼수건 오랜만에 등장했네요. 근데 할머니 세수법 좀 남다르죠? 이렇게 떼수건으로 벅벅 닦으신다는데. 대신 비누는 안 쓰시네. 때가 없어. 때는 없는데. 예. 시원하게 하라고 그러지. 시원하세요?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나면 이제 머리 손질할 차례. 이건 역시 직접 하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가르마 타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뭐예요, 도구가? 송곳이에요. 송곳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계셨는데요. 이거? 예. 가르마타다 피나면 어떡하지? 이걸 다가 머리를 한다고 오, 날카롭네요. 아이고, 이거. 이렇게 가렴자 타는 거요.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이거? 예, 예. 아이, 가렴자 타는 거 뭐예요? 이렇게 가렴자 타는 거. 젊은 시절부터 멋쟁이로 불리셨던 할머니, 가르마도 일자로 정교하게 타십니다. 송곳에다 가르마 나이 드셔서 긴 머리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긴 머리를 잘라본 적도 없다고 하시네요. 7살, 8살 되는 머리나 빗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빗겨주지. 아. 그럼 어쩌다 한 번씩 그럼 따가워서 울으면 애미가 죽었나 왜 우느냐고 얼굴 밑등으로 그렇게 때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예. 그 매 맞아가면 질른 걸 왜 잘라 내가. 예. 왜 안 잘라. 저렇게 한 시간 정도 빗질을 하신대요. 와. 한 시간 걸려. 한 시간 좋게. 어떤 때는. 예? 어떤 때는 한 시간 걸려. 걸어봤어? 이제 그게 또 빗고 또 빗고 그냥 모낭 내느냐고 또 빗고 이제 늦을 수밖에. 우리나 같이 그냥 한번 이렇게 긁어내려. 저거 자꾸 또 찬빗질 해야지. 찬빗질로. 그러니 더딜 수밖에. 머리를 다 빗으시고 나면 꼬박 그 동갯기름을 네. 바른다고 하는데 냄새난다고 며느리가 싫다고 해도 할머니에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윤기가 잘 흐르시네요. 자, 할머니의 외모 관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깔끔한데요? 또 피부 관리에도 신경을